네, 이번 시간은 모두가 천사라면이라는 노래를 G코드와 D7 코드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G코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지를 올려서 6번 줄을 죽여줬지만 G코드를 잡아주는 거고요. 자, D7은 당연히 6번 줄을 엄지 맞고 연주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리듬은 4비트로 연주를 할 거예요. 그래서 왼손 엄지 올려놓고 자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준비 하나 둘셋넷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날개가 달려있겠지 하하하하 푸른 하늘 위로 새처럼 난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비행기도 필요 없는데 우리 오빠처럼 뚱뚱한 사람들은 어떻게 날아다닐까? 빰빰빰.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날아다닐까? 둘, 셋, 넷 하고 G 코드, D7. G를 연주하는데 엄지가 움직이지 않는 노래예요. 엄지를 고정하는 훈련을 하는 건데 G 그리고 D7 다시 G 엄지가 움직임이 없죠? 짠짠짠 그래서 G와 D7과 G를 빠르게 변경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짠짠짠 이 속도에 만족할 게 아니라 어떻게 날아다닐까 빰빰빰 요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빰빰빰 빰빰빰 빰빰빰빰빰 이렇게 반복을 엄지를 고정해놓고 연주를 하다 보면 속도가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빰빰빰 그래서 엄지 고정을 해놓고 G 코드 그리고 D7을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달려있겠지 하하하하 푸른 하늘 위로 새처럼 난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비행기도 필요 없는데 우리 오빠처럼 뚱뚱한 사람들은 어떻게 날아다닐까 네, 이어서 솜사탕이라는 노래를 같이 연주해 볼 건데요. 먼저 A마이너라는 코드를 한번 배워볼게요. 자, A마이너 코드는 먼저 왼손에 E코드를 잡아볼까요? E코드. 자, E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왼손 엄지 6번 줄 막아주고 이 코드 모양이 한 줄씩 아래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손가락 하나 내리고 2번 내리고 3번 내리면 A마이너. 모양은 똑같지만 줄의 위치가 다르다. 그리고 엄지를 꼭 막아주세요. 그래서 A마이너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솜사탕이란 노래에서 A마이너가 나오기 때문에 배워봤고요. 자, 솜사탕도 4비트로 한번 연주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코드, G코드 잡고 준비. 자, 이 노래도 최대한 엄지를 고정하는 거예요. 엄지를 막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넣었다 뺐다가 아니라 엄지를 잘 살펴보시면 움직임이 없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준비. 하나, 셋. 나뭇가지에 들처럼 날아든 솜사탕. 하얀 눈처럼 이곳 모두 깨끗한 솜사탕. 손잡고 나들이 할때 먹어본 솜사탕 푹푹 불면은 구멍이 뚫리는 커다란 솜사탕 자, 핵심은 뭐다? 왼손의 엄지가 바뀌지 않는 거 불면은 왼손 보시면 엄지 안 바뀌고 뚫리는 커다란 솜사탕.
그쵸, 엄지가 안 바뀌죠. G도 엄지 맞고, D도 엄지 맞고, C도 맞고, A마이너도 맞고, D7도 맞고, 다 엄지를 맞기 때문에 엄지를 고정해서 코드가 빠르게 전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엄지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숲속을 걸어요를 같이 연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노래도 4비트로 연주를 하고요. 자, 왼손의 엄지를 고정하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코드, E마이너, E7 이런 애들 나오는 거 빼고는 전부 엄지를 6번 막아주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준비. 하나, 둘, 셋. 숲속을 걸어요. 새들이 속삭이는 길 숲속을 걸어요 꽃향기가 극한 길 햇님도 쉬었다 가는 길 다람쥐가 넘나드는 길 정다운 얼굴로 우리 모두 숲속을 걸어요 햇님도 쉬었다 가는 길 하고서 다람쥐가 할 때 엄지를 딱 풀어주는 거예요. 왜냐? 이 코드 계열이니까. 다람쥐가 넘나드는 다시 A 코드니까 엄지 맞고 한 번 더 보시면 햇님도 쉬었다 가는 길 엄지 있다가 다람쥐 빠지고 넘나드는 다시 막아주고 이런 식으로 엄지가 생겼다가 빠져줬다가 하는 훈련을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준비. 하나, 둘, 셋. 숲속을 걸어요. 삼새들이 속삭이는 길. 숲속을 걸어요. 꽃향기가 극한 길 햇님도 쉬었다 가는 길 다람쥐가 넘나드는 길 정다운 얼굴로 우리 모두 숲속을 걸어요 둘, 셋, 넷, 빵 자, 이번에는 괜찮아요라는 노래를 해볼 건데 이 노래도 역시 엄지를 고정해서 코드를 재빠르게 안전하게 바꿔보는 거예요. 자, 준비. 4비트.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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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쌩쌩 불어도 그래서 엄지의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여러 가지 코드 빠르게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코드 계열에는 빼준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